여러분들 오늘은 폭스바겐 IDR이라는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차량은 전기차예요. 두 개의 고성능 전기모터가 680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공차 중량은 무려 1.1톤이에요. 이 차량은 카본과 케블라로 설계가 되는데요. 케블라 같은 경우는 강철보다 5배 강력한 섬유예요.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포인트 있어요. 가운데는 사람이 타는 공간, 그리고 바퀴가 있는 휀다 쪽은 위쪽으로 솟아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 빼고 위에서 그냥 다 눌러버린 거죠. 옆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이거는 데일리로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플리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다가 통카본으로 제작된 스커트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리고 이쪽 부분도 그냥 전부 다 풀카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뻥 뚫려있거든요. 여기다가 손을 넣으시면 앞바퀴를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뒷모습,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엄청나게 거대한 리어윙. 이 차량 사이즈보다 더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에다가 여기 날개가 두 개 더 달려있어요. 다운포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여기도 보시면 진짜 커요. 여기 사람이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배기구가 없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뗄까? 어? 어허? 저 여기 위로 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타지?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이게 뭐지? 아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거 뜯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문짝도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 거죠? 탈 땐 다시 붙이고. 여러분들 이게 IDR의 내부 시야거든요? 진짜 좁아요. 아 너무 불편한데? 몸을 움직일 틈이 없어요. 그리고 F1 핸들이 들어가 있군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 역시 전기차. 나가볼게요. 차량의 제언을 보시면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52km. 솔직히 최고속도는 많이 낮아요. 제로백 1.8초, 최고속도 415km엔 리막과는 좀 비교가 되죠. 자 리막이나 IDR이나 비슷한 전기차긴 하지만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얘는 그냥 속도에 몰빵한 차고, IDR 같은 경우는 실제 레이스에서 1등한 애들이고, 4륜구동에 680마력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보시면은 10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 200km까지 빠르게 올라가요. 230km 돌파. 지금 보시면 대략 한 250km 정도.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이게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이죠. 최고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 대신에 안정성만큼은 정말 뛰어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사이로 쌩쌩 바이바이. 제가 핸들링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바로 왼쪽 핸들링, 핸들링, 핸들링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나이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속도 조금만 줄이고 돌리시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일부러 한번 미끄러져 볼게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와 이게 게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리프트가 돼요. 제가 원한다면은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는 원래 그립 주행하라고 만든 차예요. 바로 개조하러 가볼게요. 보시면은 개조 항목이 이거밖에 없네요. 모터 및 배터리, 기본 모터랑 레이스용 모터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 타이어 폭 풀어, 뒷 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진 않을게요.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680마력에서 102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쿨백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1.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65km. 그리고 도색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대충 이거 달아줄게요. 클릭.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페라리 F50, 폭스바겐 IDR, 제스코, 울티마 F50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아 제가 폭스바겐 타고서 지금 레이스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달려볼게요. 맞다, 얘는 미끄러지면 안 돼. 확실히 핸들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지금 키보드로 쓴다는 것이 조금 아쉽군요. 만약에 휠을 쓴다면 이 차량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6등으로 들어왔고요. 1등은 폭스바겐 IDR. 이제 이 차량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레이스 바로 갈게요. 보시면 폭스바겐 IDR, 페라리 F50, 코닉세그 제스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 구간 제 제로백 1.7초죠 얘들 전부 제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핸들링. 나이스 샷. 1등. 아직 1등 아니구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뭔 소리야? 그립 주행. 오케이. 그립 주행, 그립 주행. 1등도 저거 IDR인데 제가 따라잡을게요. 아니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네. 망했네. 여러분들 진지하게 갑니다. 진지하게. 아니 이게 스포일러가 너무 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받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대략 4등. 다음에는 도심 레이스 갈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와 오렌지 앞으로 제스코 되게 이쁘네요. 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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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서 아 여기서 바로 오른쪽 그립 주행. 아이쿠 정말 지금 차가 너무 많아요 여기. 오 역시 가속력 좋아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지금 이쪽으로 화이팅. 몸통 박치기. 아이쿠 잘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아 여기에서 적들이랑 조금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선 코스는 저한테 너무 불리해요.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좁고 커브가 많은 길에 적합해요. 나이스 샷.
5등.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를 꼭 한번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